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온라인 대변인 맡게 된 박은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대변인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얼굴이 작아서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바로 어깨 팀장이 그게 아니어서 소문이 안 되는. 네.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 사실 많이 떨렸는데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언제 해보고 싶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출연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꼭 모셔가지고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대브리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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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2023년 새해 시작과 함께 온라인 대변인을 맡게 돼 영광이기도 하고 책임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접하실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온대브리핑 첫 번째 주제로 요즘 가장 관심이 많으실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장바구니 걱정 없는 명절,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행복한 만남이 있는 명절,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이 중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성수품 물가 안정 방안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명절 장보기에 딱 좋은 꿀팁이 될 테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은 계속 부탁드립니다. 명절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이번 대책은 1월 2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까지 추진되는데요. 역대 최대 농축수산물 공급과 할인 행사 지원으로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16대 성수품을 20만 8천 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합니다. 정부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 물량을 시원하게 확 풀어서 평상시 대비 약 1.4배 더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할인 지원도 역대 설 대비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하고 각 유통업체별 자체 할인도 동시에 진행해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20에서 6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명절 장보기 전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꿀팁! 할인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1인당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에서 4만 원이던 한도가 3에서 4만 원으로 올랐고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에 제로페이 가맹 전통시장도 많이 늘렸다고 하고요.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해 자녀들이 구입한 상품권을 부모님께 선물해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할인 정책을 보고 이번 명절장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 농협, 축협, 우체국 등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고 각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알뜰하고 현명한 명절 장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할인 행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3년 첫 번째 온대브리핑 어떠셨나요? 설 명절 장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으로서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